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아이고, 승원이신 덕분에 아이고 다시 돌아왔어. 예. 이제 안전하신 거예요? 저는 안전한 거 같아요. 지금 그 저희들은 이게 특별법, 특검법에 의한 특검에 의해서 대장동 관련된 사안을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라는 요청을 드렸고, 민주당 측에서는 상설 특검의 방안을 제시를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공수처의 그 불법 사찰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도 하고 그에 대한 경위도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,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그 부분도 아직 지금 최종 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국회의 열릴지 여부도 지금 결정이 안 됐단 말씀이세요? 추가적인 몇 가지 논의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만, 논의를 하는 이슈들 관련해서 좀 더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의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언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?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만날 예정입니다.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야당은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, 기존의 주장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저희는 이제 조건 없이, 성역 없이,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이 특검 이 임명에 관한 그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, 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,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 기존의 입장 차이를 더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다음에 뭐 또 있나요? 교수님,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 개인은 그러면 특검 여부와는 별개로 이 본회의 개최 여부만 별도로 떼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, 본회의 뒤에? 그 내일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, 그 외에도 이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 그 시한 연장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특검 도입 여부와 특검 도입 문제는 특검 도입 문제대로 계속 논의해 나가더라도 본회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야당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 상황이 뭐 아직 그걸 동의해 오진 않았습니다.